자, 좀 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시고, 네. 목소리 크게. 네. 그래서 본인은 원래 따지면 소년은 10대 초에 인간한테 크게 남자한테 뒤집혀야 돼. 당, 어떻게 보면 당한 거야. 네. 응? 걔는 계획적이었고. 아, 네. 응? 말로는 사귀자고 그랬는데 사귀려고 본인을 데리고 한 게 아니야. 또라이지, 또라이. 그랬던 것 같아. 응? 그래서 본인이 지금도 그래서 가슴에 상처야. 응? 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적 없어. 네. 본인 부모님이 알아? 본인이 알면 그놈 죽었을 수도 있어. 본인 아버지 성격이 만만치 않았거든. 맞아. 응? 그 아니까 얘기 안 했죠. 응? 응. 그래서 본인 그 중학교 시설이 너무 힘들었어. 지금도 돌이키려면 너무 힘들어, 그게.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죠? 응? 이거 빨리 마음 정리를 빨리 해서 응? 그러니까 본인이 고등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한 거야. 그냥 저 여고만 여고 일부러 그래서 간 거잖아. 약간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응? 그래서 어쨌든 본인은 사주팔자에는 원래 본인 회계 좀 배우지. 회계요? 네, 회계 쪽으로 갔어요. 응? 그쪽으로 좀 더 깊게 봐야지. 근데 제가 돈 관리를 못해서. 응? 공부도 그쪽으로 하다가 고등학교 때 도저히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왜 안 맞아? 너무 씀씀이하고 다른 거야? 아니 아니 그 응, 샘. 네, 샘을 못하겠어서 그래서 아니었죠. 그게 본인 좀 아쉬운 거야. 그런 거 아니면 본인이 어린이 교사가 됐어야지. 그게 머리가 좋진 않은데, 교사까지는. 어린이 교사가 뭐 머리가 좋아야 교사가 되나? 응? 그럼 뭔가 하나는 전문 직업을 해놨어야지 본인이 지금 이렇게 안 힘든 거야. 그죠. 응? 지금 생각해보면 목표가 없어지잖아, 솔직히. 그래서 공장 쪽에만 이제까지 다녔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한 4년 정도로 공장을 다녔어요. 지금 제가 내려온 지는 얼마 안 됐고 원래 이제 고향이 대전 쪽에 있다가 대전 어딘데? 대전 저기 IC 쪽 대전 IC 쪽이 이제 거기 있고 지금은 이제 핸드폰 쪽에서 잠깐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알바 수준밖에 안 돼. 맞아요. 그래서 그냥 집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거기랑 일단은 하고 3월 달에 이사 간다고 해가지고. 어디로 이사 간대? 안양, 대전, 안양동 쪽으로. 그러니까 대전에서 대전으로 가는 거긴 한데 그때 이제 아마 결정이 다 날 것 같아요. 이제 여기를 정리를 하고 얼른 정리하고 본인 새 직장 가야 돼. 조무사 좀 공부 좀 하려고 하는 중이라. 본인 반은 그죠. 그냥 엄마가 원해가지고 한번. 그건 엄마가 원하는 거. 본인이 원하는 걸 해야지. 응? 본인은 손끝에 재주는 많지는 않아. 사주팔자에. 그리고 게을러. 맞아요. 좀 많이 게을러요. 응? 맞아요. 그러니까 어때? 그 승질이 본인도 욱해. 맞아요. 저 좀 욱하는 거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하는데 자꾸 이게 저도 컨트롤이 안 돼.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꿈으로 보여줘. 항상. 네, 맞아요. 앞길을 꿈으로 다 보여주고 그럼 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뭔가 꿈자리가 뒤숭숭해. 기억은 근데 잘 안 나요. 솔직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뭔가 이거 있잖아. 이거 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허리 관리는 잘해야 되겠다. 네, 맞아요. 응? 허리가 좀 안 이게 체격 때문에. 체격도 살 많이 찐 거야? 좀 많이 쪘어요. 응?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요. 응? 많이 먹어가지고 허리가. 오늘 20kg 쪘어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이렇게까지는 안 쪘었어. 맞아요.
어? 근데 작년, 재작년 봐봐.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해갖고.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저기 원래 파주 쪽에 공장을 다녔는데 이제 돈을 좀 많이 버니까 돈 다 썼잖아. 다 썼어요. 그쪽으로 해서. 어? 먹고 맨날 그러니까 어때? 본인 딱 명세서 나오면 80% 다 먹은 거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너는 왜 목순이지 목순이 다른 것도 안 하는데 돈이 다 어디 갔냐고 하면서 나는 진짜 먹는 걸로 다 쓴다. 탄산음료 먹지 말어. 탄산음료 많이는 안 먹어요. 먹기는 응? 먹는데 그리고 본인은 먹는 게 끊이지 않아 계속. 맞아요. 그리고 먹어도 배고파 어쩔 때는. 맞아요. 그게 내가 먹는 게 아니야. 그게 귀신이 먹는 거지. 저 같아요. 이 약간 있다고는 했는데 응? 그리고 어쩔 때 혼잣말 하잖아. 네. 응? 혼자 중얼중얼중얼중얼. 아 맞아요. 특히 TV 볼 때 좀 심해. 그리고 어쩔 때 귀에 뭉뭉거려. 맞아요. 이명처럼. 그게 지금은 덜한데 어릴 때 그게 좀 심했어요. 이명. 그냥 응? 삐 소리 나고 막 귀가 멍하고 크면서는 좀 괜찮았는데 그리고 한 번씩 편두통 뭐 심하게 온단 말이야. 맞아요. 저는 더 왔었어요. 응? 이런 것이 내 정신이야. 내가 누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허리는 친 거야. 맞은 거야 이게. 허리 맞았지. 그 손끝이 제리단 말이야 이렇게. 손 좀 제리단 무슨 소리? 차고 제리고. 아, 맞아요. 응? 수족 인증이 좀 그리고 한 번씩 오한이 온단 말이야. 한기가. 모르겠네. 그리고 어깨 많이 안 눌려. 어깨가 안 좋기는. 그래서 마사지를 좀 많이 받으러 다녀. 응? 마사지 받으면 잠깐만 괜찮지. 맞아요. 조금 지나봐 어깨를 또 찍어 누르지. 맞아요. 응? 근데 귀신이 보여서가 다가 아니야. 귀신은 가슴으로 오는 거야. 신은 머릿속으로 없고. 응? 원래 따지면 엄마 쪽에 원래 무당이 있었어. 응? 응. 내 엄마인데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응? 전 엄마 쪽에는 모르겠는데 새 엄마 쪽에는 뭐 원래 엄마 본인 엄마 쪽에 낳아준 엄마. 그래서 본인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야. 낳아주신 엄마에 대해서 들은 게 거의 없어서 잘 모르겠네. 그럴 것 같아. 엄마도 나를 버리고 갔잖아. 본인 늦게 알았어. 응?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어쩔 땐 싫었어, 세상이. 원망스럽고. 지금도 그 울분이 남아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응? 이걸로 닦어. 감사합니다. 응? 응? 근데 지금은 그냥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돈을 벌면 이제는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지. 무계획이었어, 무계획. 응? 그래야죠. 본인은 공장 생활 같은 것보다는 차라리 어디 가서 판매직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래서 지금 판매. 그리고 판매 말고, 만약에 다른 쪽으로다가 진짜로다가, 전문적으로다가 해서 그런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제가 마을 쪽에 안에 그렇게 있는 편인 것 같아서 산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신을 붙여야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지. 본인 말할 때 보면 일문 터지면 말 잘해. 아, 안 그래도 어제 사기꾼 같다고 이제 제가 하나 팔았는데 이제 딱 설명을 하는데 옆에 이제 선배님들이
거짓말은 안 하는데 약간 뉘앙스가 사기꾼처럼 말하다고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긴 했는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면 본인 같은 경우는 타로 같은 거 배워도 괜찮아. 타로 어쨌거나 약간 남을 위해서 입을 놀려야지. 약간 입으로 먹고 사는 집으로 보이네요. 그런 거 아니면 또 신줄도 있어. 무당사주도 있단 말이야. 응? 아니면 아빠가 안 온다.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서. 다 내가 내 팔자는 내가 가는 거지 부모가 해주는 건 아니야. 응? 그래서 본인 이 내면에 자꾸 얘기하는 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본인은 이거를 테스트를 받아봐요. 그래서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게 귀신인지 잡신인지 원신인지 멍 때릴 때 많단 말이야. 아 맞아요. 응? 가끔 이제 그냥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멍 때리고 있고 그 생각이 갑자기 막 많아지면서 그리고 갑자기 눈앞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러다가 이제 누가 불러도 못 듣고 못 들어. 그래서 이제 제 이름 언니들께서 제일 답답해서 왜 이름을 불러는데 대답을 안 하냐고. 근데 저는 못 들었거든요. 안 들려. 귀에 귀를 닫아놓으면 절대로 맞아요. 누가 말이 안 들려. 가서 쳐야지 들려. 맞아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니들이 오해를 좀 많이, 얘는 무시한다고 자기 약간 그런 식으로. 저 절대 무시라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안 들려가지고 진짜 멍을 심하게 때릴 때는 그 정도로 때리고요. 안 그럼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는 듣죠. 그리고 본인은 사람 쳐다볼 때 야려봐. 그나마 지금 많이 괜찮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좀 약간 그런 말 많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본인 안경 써야 돼, 원래 따지면. 맞아요. 안경 썼다가 엄마가 인상을 너무 순해, 또 안경 쓰니까 너무 만만하게 본다고. 그래서 벗긴 거예요, 안경을. 엄마가. 왜냐면, 보기 싫다. 너무 눈초리가 세단 말이야. 남들이 볼 때. 그럼 오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으로 가리기는 해야 돼. 그래서 중학교 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중학교이긴 한데, 중학교 때,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원래 안경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눈이 원래 안 좋다 보니까 안경 썼다가 너무 이제 괴롭힘을 좀 당해가지고 이제 엄마가 그 인상이 너무 순해 보여가지고 괴롭힌 당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안경을 이제 그때부터 벗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때부터는 당한 적은 거의 없기는 해요. 그래도 근데 그게 너무 강해. 그래도 내 눈이 아니야 이게. 이거 근데 이것도 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안에서 보이는 영눈이 있어요. 영매 눈이. 저는 친절하게 본다고 보는데 아닌가 봐요. 본인이 보는 거하고 본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귀신이 우리를 보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장군감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 좀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저 얼굴을 볼 때마다 장군감이라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신이 있어서 그래. 잘 살고 싶고 뭔가 내 앞길을 탁 트이고 싶으면은 이 신명 테스트를 한번 받아봐야 돼. 아, 그건 나중에 좀 이따가 끝나고 얘기해볼게요. 진짜로 딱. 왜냐면 이 속에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면 그래서 말로 풀고 뭔가는 해야 돼. 남한테 웃음 주는 사주란 말이야. 웃음 주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는 애들 가르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아... 유아이들. 그래서 유아학과가고 원래 그런 거 해서 가르쳐도 본인하고는 잘 맞아. 왜냐면 수준이 다 맞아요. 엄마가 맨날 너는 왜 이렇게 수준이 애기 딸 수준이냐고. 왜냐면 그리고 애들 보면 이쁘지? 이쁘죠. 응. 그러니까 어때? 가끔 말 안 들을 때 쥐어받고 싶긴 한데 그래도 달래주잖아 본인은 애들한테. 맞아요.
그 애들이 본인 잘 따로. 근데 한 번씩 본인이 무섭게 할 때는 소리를 질러 애들이. 제가 웬만하면 이제 동생들한테도 안 하고 동생이 있어요 두 명이. 근데 막내 동생 좀 잘 좀 철 좀 들었으면 좋겠어. 착한데. 모르겠는데 둘째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막내는 착한 듯 하잖아. 네. 걔는 친구들 관리 잘해야 돼. 아 맞아요.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문제예요. 왜냐면 물들기 딱 쉬워. 큰 애는 고집이 있는 거야. 남들 보면 싸가지가 없을 수도 있어. 저요? 아니. 아 둘째? 네. 자기 고집, 자기 줏대가 있잖아. 고집 되게. 막내는 어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친구를 다 좋아해. 그러다 보면 상처는 누가 받겠어? 자기가 받겠지.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조금 친구 관리 좀 해줘야 돼 엄마가. 그래서 원래는 같이 살다가 원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 있다가 동생이 원래 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너무 이게 투닥거리니까 성인이 돼서부터 이제 술을 이제 못 먹다네. 술을 먹다 보니까 이게 트러블 너무 많은 거예요 엄마랑. 그래서 지가 어느 날 갑자기 싸고 나갔다고 하더라고. 엄마 너무 싫다고.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엄마가. 잡아줘야 돼. 근데 엄마도 독해. 엄청나요. 응? 저를 잡, 그러니까 저가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잡히지. 안 잡히죠. 절대 안 잡히는데 엄마만 잡아요 저를. 엄마 아니면 아무도 못 잡아요 저를. 아빠도 못 잡거든요. 엄마니까. 그래서 통제 하에 그나마 정신 차리고 그러다가 곱비 한번 풀린 게 파주에서. 곱비 한번 풀려. 엄마 그때 엄마도 힘든 일이 있으셔가지고 저를 잠깐 놨어요. 그때 제가 곱비가 풀려가지고 탕진한 거예요 돈을. 다 먹었지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와 내가 통제할 사람 진짜 엄마밖에 없구나. 안 그러면 같이 다니던 언니도 좀 센 성격이었는데. 안 돼. 안 되더라고요. 본인은 딱 고집 부리면 밀고 가. 황소예요 그래도. 그래서 성씨가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인 그래서 몰라 마음 앞에서 뭔가는 품고 펼치고 움직이고 그리고 몰라 집도 이사하래. 집. 집 있어야 된다고요? 이사를 해야 된대. 아 네. 이사 이제 조만간 예. 그리고 부모님이랑 오래 못 살아 본인은. 맞아요. 그래서 이사하는 그때부터 생각 좀 하고 있어봤자 딱 두 달밖에 같이 못 살 것 같아. 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저는 벌써 나가고 싶어요. 왜냐면 구속을 못, 본인이 그게 싫어. 엄마 아빠가 이제 솔직히 다 독립했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외로워하시는 거예요. 우울증이 이제 아빠는 갱년기 한번 크게 한번 오시고 엄마는 우울증이 크게 한번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옆에서 그나마 좀 우리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니까 더 심하게 오신 거예요 그게. 그래 아빠도 잘못한 거 많아. 응? 솔직한 얘기죠. 맞아. 지금 새엄마니까 붙어있는 건지는 알아. 솔직히 아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일단 큰 집 하나로 한번 잠깐 다녀가고요. 근데 아직 맞아요. 근데 본인도 아빠 성향 닮은 거야. 그나마 여자니까 참고 있는 게 아닐까. 약간 저도 그런. 안 그러면 살기가 있어서 때려. 남동생이 그걸 좀 받은 게 아니지. 그래서 아빠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걔도 큰 집 갔다 와야 돼. 지금. 그냥 욱한단 말이야. 걔는 내년에 잘못한 관제 들어서 제 경찰서에 들어갈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솔직히 사기를 했어요 동생이. 그래서 합의금만 해도 엄청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저질하라고 있어. 맞아요. 내가 정신을 못 차려. 걔 말을 믿어주지 마. 그건 아, 거짓말이야 다. 안 믿는데 걔가 말 듣는 건 저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빠 말 엄마 말도 안 듣고 제 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말이기는 한데 제 말밖에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이제 컨트롤 할까 하다가 힘드니까 안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게 신바람이야. 그게 신바람이라. 누가 무당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자. 어쨌거나 그쪽에서 오는 바람이니까. 그쪽에서. 안 그러면 본인 동생들 이래 돈 나오고 저래 돈 나오고 맨날 돈 나가야 돼. 어쨌거나 잡아줄 사람이 다 저밖에 없네요, 동생들. 본인이 신을 잡아놔야지 애들이 정신 차려서 잘 살아. 아, 밑에 동생 남동생 봐봐. 인물이 못났어. 뭐가 못났어. 키도 크고. 응? 나쁘지 않지. 응. 근데 입이 문제지 걔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럼. 사기를 쳐요. 차라리 말을 잘하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근데 넘어가는 것들도 많아. 진짜 얼마나 모질이들이야. 거기에 넘어가냐. 그렇다 큰 돈도 사기치는 것도 아니야. 진짜 쪼글쪼글해. 많이 쳐봤자 10만원, 20만원. 그래갖고 들어가는 거 보면. 근데 많아, 주위에. 그래서 거짓말쟁이라고 소문났어. 맞아요. 친구들이 있는 게 신기해요, 저는. 주위에. 다 그런 똑같으니까. 애들이야, 그런 애들. 다 똑같으니까 친구라 하겠지만요. 응. 걔는 역마살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증이 안 돼. 살낀 거란 말이야. 그랬잖아. 한 놈을 사기쳐서 몇 천만을 뜯어먹든지 1억을 뜯어먹으면 그걸 뜯어먹고 저 경찰서 가면 괜찮아. 응? 근데 꼬꼴랑 그게 많아서 문제. 열댓 명이 모여니까 그게 돈이 되는 거고 그 형사건은 한 건 한 건이 문제야. 그러다 안 되면 어쨌든 주목도 날라가. 그게 잘못하면 흉기도 날 진단 말이야 저렇게. 잡긴 잡아야겠는데. 응? 걔 잘 봐봐. 얘기하다 보면 눈에 풀려. 풀리면서 눈에 살기가 든단 말이야. 그럼 제정신이 없어지는 거야. 이제 술 먹을 때는 모르겠는데 제정신일 때 약간 가끔 그런 눈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알았는데. 그럼 울분이 나는 거야 저렇게. 솔직히 가족 중에서는 이제 동생들밖에 걱정이 안 되고요. 뭐 아빠는 이제 아유 포기해 얘기할 것도 없고 맨날 둘이 다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절대 헤어질 것 같진 않아요. 안 헤어져. 둘이 아주 맨날 싸우면서 근데 또 코드는 잘 맞아서 술은 둘이 잘 먹으니까 엄마 아빠가 그래. 거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이제 동생들이 너무 한량같이 다니니까 그거는 이제 그래서 신사를 잡아놓으면 그러면 본인 애들 자. 큰애 정신 차리면 잘 살아게. 그죠. 그 머리는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애가 원래 기술 배웠어야 돼. 그래서 원래 공업 쪽으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아빠가 가지 마라. 왜 가지 마라. 걔는 기술 배워서 기공사가 돼야 돼. 사주팔자가. 남자니까 대학 가라. 대학에 다가 문제가 아니잖아. 걔 앞길을 열어주는 거는 지 하고 싶은 걸 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랬었는데 이제 엄마도 그때 후회하는 거야. 아빠도 그렇고. 그때 왜 공 기술을 못 배우게 했는지. 해 뒤늦게 후회해봤자 뭐해.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에도 안 늦었어. 안 늦으긴 했는데. 걔가 만약 세차를 한다 그러면 남들도 더 잘해. 예를 들면. 아니면 걔가 중공 그런 쪽으로다가 기계 만져도 괜찮고. 보컬 같은 거 없으면 괜찮고.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동목 쪽으로 이제 소설실 쪽에 있나 봐요? 그건 잠깐이야. 잠깐이죠. 근데 자꾸 그쪽으로 구하길래 그쪽에 관심이 있는 건가 싶어서. 그래서 제주 배워서 걔는 해놓으면 잘해.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도 어쨌든 해줄 잘해. 때는 잘해. 근데 한번 삔또가 나면 그 문제가 돼서 그런 거야. 그게 내 정신을 놀 때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착한 거야. 둘 다. 동생들. 어떻게 보면 본인보다 더 착해. 동생들이. 맞아. 그래서 제가 원래는 조용해요. 집에서. 첫째다 보니까. 좀 첫째 그 무게가 있다 보니까.
본인 나가면 근무기 없어. 맞아요. 집에서만 조용해서 엄마 아빠가 늘 하는 너는 왜 우리랑 술 안 먹고 집에 나가서만 먹냐. 이게 좀 약간 중압감이 있어서. 그다 본인은.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어쨌든 취업문을 본인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봐. 그런 쪽으로 하고 움직여도는 괜찮고 제일 먼저는 본인 집 살리고 싶으면은 본인이 총대를 내서 잘 테스트 받아. 그래서 신을 잘 가려놓고 재워놓고 재워놓고 풀어놓고 풀어놔야지. 그래야지 동생들이 정신 차려. 그게 제일 우선이래. 그래야지 저 눈 풀린 거 잡아주고 앞길 열어주면 동생들이 더 잘 살아. 어쨌거나 본인이야. 짐. 본인이 짐이야. 짐을 냈으니까 본인이 결과를 내야지. 응? 왜? 본인이 이 집안의 키야. 열쇠 키란 말이야. 열 수 있는. 그게 싫어서 나왔는데. 나도 싫어. 그게 싫어서 나왔는데. 응?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초년에 고생하는 거야. 초년에 겪을 거 못 겪을 거 겪고. 뭔 얘기인지 알지? 더 궁금한 거 있어? 그 이름은 그냥 냅둬. 이름은 냅둬. 아, 바꾸고 싶은데. 이름이 문제였으면 벌써 이름 먼저 바꾸라고 그랬지.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신의 조화를 내 집안에 치고 들어오니까 본인을 건드렸다는 거. 동생들을 건들고 있다는 거. 늦으면은 나중에 못 고쳐 이거는. 언제까지 인지 얼렁. 이게 인지가 돼야 돼. 인지가 그리고 걔네들 몸에 흡수가 됐으면은 그때는 못 막아. 지금이니까 막아줄 수 있는 거야. 본인도 마찬가지. 아직 젊어서 그런가? 아니지, 젊어서 그런 게 본인은 신이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온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고비를 넘기는 거야. 그렇게 인간 상처로다. 초등학교 때가 이제 엄마 아빠가 헤어지실 때거든요. 응? 초등학교 그때부터, 3학년 때부터 본인한테 온 거야. 딱 그때인데 그때 만나거구나. 응. 원래 그래서, 엄마가 그럼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 본인 엄마가. 그러다 그게 저한테. 응. 이제 본인의 엄마가 이제 이별을 하면서 엄마는 떨어져 나가면서 본인한테 치고 들어오면서 본인 중학교 딱 오면서 그때 남자한테 크게 대이는 거야. 그걸 보여주고 본인 동생들도 마찬가지. 착한 애들이 딱 어쨌든 맞아요. 응? 남동생은 이제 진짜 숙기가 없어가지고 얘 숙기 없는 애가 저렇게 돼? 그러니까 원래 어릴 때 진짜 숙기 없고 애 막 애들한테 당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 딱 올라가면서부터 그렇게 본인들도 그렇게 돼. 그러니까 어때? 도끼만 품어지는 거 애들이 다 악만 품어지는 거. 근데 그럴 때 원래 아빠가 잡아주던지 원래 풀었어야 했는데 아빠는 이런 걸 제일 그치. 거부했던 사람이 아빠야. 지금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제일 이기적이죠. 자기만 먹고 살는데 아빠는. 되게 가정적인 척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데 결론은 자기한 위치야. 자기 편하려고.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잘 가서 생각해봐. 얼른 이사를 하고 나면 바로 풀어내. 근데 이사를 3월달에 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 어차피 그 전에 풀어야지. 그 전에 풀어. 이사를 그러면 좀 어디 쪽에 있는 게 좋을까?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서남 쪽은 피해야지. 거기서 돌계도 쪽에서 그쪽인 것 같은데. 서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살길이 잘못다. 왜냐면 아빠가 거기서 이제. 응. 하시니까 거기 근처로 가신다고 서구 중구라고는 하는데 서구 쪽인 중구 같아. 네, 시내 쪽이거든요. 대전 시내 은행동 좀 예? 옆에 대흥동, 대흥동 쪽. 그러니까 거기도 어떻게 보면 서쪽이지. 서쪽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있는 데도 서쪽이에요. 아니 지금 있는 데서 서쪽. 아, 지금 아. 있는 데서 서남쪽을 피하고 가는 거잖아. 지금 사는 곳에서 이사 방위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보면 서쪽인 어쨌든
남쪽 가고 있단 말이야. 서남을 다 끼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살 끼는 거지. 저는 어차피 거기 안 가면 상관이 없는데.